자, 기출 릴레이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울여고 문제가 되겠고요. 자, 15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을 보시면 이차함수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차함수가 나오면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될게 있을 것 같아. 먼저 함수가 식을 갖다가 내가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이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기 훨씬 더 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조건 2차 함수의 성질은 2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배우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선대칭이죠. 이거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한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의 6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f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봐. f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0 됐고, f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함수값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어떤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제일 클 수밖에 없겠지. 동의합니까?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가장 큰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은 결국 뭐랑 관련이 돼 있어요? 꼭지점과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fx식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일 거고, 왜? 얘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아,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분명히 f의 3의 값이 최대가 되는 이러한 함수값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그러면 f에다가 6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니까 6을 집어넣었을 때 0, 즉 x 값 6이 뭐가 된다? x좌의 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여기가 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차함수는 뭐 대칭 함수예요? 선대칭 함수잖아. 그러면 여기가 6인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될 거야? 0이 되겠네. 아, 그러면 이렇게 가 나의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아,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지만 ax 그다음에 x-6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의 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의합니까? 아, 됐네. 그러면 여기까지 가나의 조건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p에 대해서 p 값하고 그다음에 p 플러스 2 값이래. 자, x의 범위가 있는데요. p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p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대. 이렇게 뭐가 돼 있어?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어. 우리는 2차 함수를 배울 때 정의역이 제한일 때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과정에서 가장 큰 중요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었던 것 같아. 그러면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될때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의역이 될때 그때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그러면 함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x축은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3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랬을 때 p값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p, 여기가 p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이때의 최소값은 누구예요? 여기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됐니? 그럼 이렇게 최소값이 되는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아, 우리는 GP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가 너네가 이해를 해버리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좀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문제가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 됐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랬을 때 문제에서 GP의 최대값이 1이라고 한다면 그때 F의 16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P하고 P 플러스 2가 이렇게 선생님이 해볼게요. 구간을. 구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GP가 P의 최대값이, P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 즉, P값이 뭐일 때야? 만약에 P값이 만약에 3이고, 그 다음에 P값이 얼마가 일때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P에다가 2 집어넣는 값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겠지. 동의해?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요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디가 될 거야? 오른쪽이 무조건 뭐가 될수 있어? 아,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봐봐.
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똑같이 대칭이라고 해봐. P하고 P 플러스 2가 똑같이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똑같이 거리가 같아.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이때의 최소값은 얘를 집어넣거나 얘를 집어넣거나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 집어넣거나 얘 집어넣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살짝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시 이 가운데 걸 살짝 넘어가 버려. 여기가 P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넘어가 여기가 P 플러스 2가 돼버리면 P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됐나요? 또 살짝 그러니까 이 가운데 걸 기준으로 범위가 이렇게 넘어가 살짝 여기 거리가 같았는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P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게 GP. 동의합니까? 아 그러면 요 가운데가 같은 요 기준은 뭐가 될 수 있을 때야 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하고 딱 중심이 같아지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오케이. 요 값은 뭐가 될 수 있어? 2가 돼버리면 되겠네요. 왜냐면 2가 돼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 4가 되는 걸 딱 중심이 3, 4이잖아. 동의해? 아 됐네. 그러니까 만약에 P값이 2가 돼버리면 이때는 여기 값이고 여기 값이고 무조건 최소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괜찮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P값이 2번이면 G 얼마야? P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 GP는 P를 집어넣던 P 플러스 2를 집어넣던 즉 FX에다가 P를 집어넣던 P 플러스 2를 집어넣던 그 값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F 그냥 P라고 넣자.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P값이 2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P값이 2보다 작아버리면 이렇게 가겠지.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쳐볼게요. 1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그러면 1 집어넣고 3 돼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두 칸이고 여기서 몇 칸이야? 한 칸인 거니까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돼요? 아 그러면 여기는 G, P가 최소값이 될 수 있고 얘는 F, P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동의해? 그 다음에 P값이 만약에 2보다 커버리면 얘는 2보다 커버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요 가운데 거 대칭했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아 얘는 G에다가 얼마가 돼? P 플러스 GP값은요 결국 F에 뭐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P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버리면 아, GP라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대응되는 이 함수 값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P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P값이 2보다 클 때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겠다.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의 값은 FP, FX에다가 P를 집어넣는 함수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P보다 크거나 같을 P값이 2보다 클 때는 아 F에 P 플러스 2를 집어넣는 함수 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대응 규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GP의 함수 값에 해당하는 이러한 식을 갖다가 FP랑 FP 플러스 2로 나타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P의 최대값은 얼마래? 1에 1이래 1. 그렇다면 GP는 언제야? 요 두 개가 같을 때가 제일 최대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최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최소. 여기까지 이해됐니? 아 그렇다면 우리는 P값이 뭐일 때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2일 때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아 됐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해보자. 문제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F의 2는 결국 1이 될 거고요. 얘를 만족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FX가 뭐였어요? FX는 AX, X-6인 거니까 2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값은 얼마가 되는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8분의 1에 X, X-6인 거니까 우리 이제 다 끝났죠. F의 16값은 너네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2차 함수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 방정식을 함수로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이 제한될 때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너네가 그러한 수학적 능력을 지닐 수 있게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사고력을 키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칠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이런 것 같아.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게 툭 나왔을 때 어떠한 새로운 상황이 나와 있고 그 새로운 상황을 갖다가 빨리빨리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 문제를 풀었을 텐데, 만약에 좀 낯선 형 상황 아니면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익숙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시험장 가서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너네가 좀 낯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상황을 빨리빨리 이해하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충분히 극복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x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있대요. 이것의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했는데, 또 이제 가족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권을 보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a, b가 있네요. 이래갖고 얘네들은 70 이하래요. 오케이. 70 이하에 서로 다른 자연수다. 서로 다른 자연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나 조건은 알파하고 베타는 문제에서 3의 약수로 갔는데, 3개의 약수, 3개의 양의 약수로 갔는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의 약수가 3개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소수의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소수의 제곱수 뭐가 있어? 1은 아니죠. 그러면 2가 있겠네. 1을 제곱해버리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제곱해버리면 4가 되는 이런 것들은 1, 2, 4 양의 약수 3개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면 어쨌든 알파, 베타, A, B라는 값은 70 이하니까 소수의 제곱은 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다 구해보자. 그러면 2의 제곱이 있을 거고 3의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있을 거고 7의 제곱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기분 좋다고 11의 제곱하면 되게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7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계산해버리면 너는 4가 될 거고 너는 9가 될 거고 너는 25가 될 거고 너는 49가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너네가 이제부터 선택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알파하고 베타는 이 4개 중 하나, 4개 중 2개가 되는 거야. 동의해요? 자, 이랬을 때 너하고 너가 있는데 A하고 B는 무조건 B값이 더 커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A하고 B를 여기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란 말이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가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로 생긴 게 A하고 B가 되는 거니까 A하고 B는 알파하고 베타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곱했을 때 70을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로 구성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되죠. 만약에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무조건 70이 넘어가 버려. 그럼 B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랑 얘랑도 안 되고 얘랑 얘랑도 안 되지. 그럼 누구랑 누가 유력한 후보야? 얘네 둘밖에 없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둘이 더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될 거고 둘이 곱한 게 얼마야? 36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뭐 하래요? 거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9가 되겠다.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문제를 상황을 이해해 주는데 좀 초점을 맞춰주고 공부해 주셨으면 금방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fx가 있는데요.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거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r0와 r1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좀 정리해 줄게. 나머지 정리 아이들이 제일 못하잖아, 사실은. 그 못하는 이유가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검산식이야. 검산식에서 뭐의 원리를 이용하여?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하여, 항등식 원리를 이용하여 뭘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봤었을 때 첫 번째로는 뭘 세울 수 있어야 돼? 검산식을 너네가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검산식에서 누가 목과 누가 나머지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등시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자료를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없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검산식을 세워놓고 누가 어떤 것으로 나누었을 때 진짜 뭐가 진짜 나머지를 내가 식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너네가 확인해 주시면 그 능력이 지금 부족해서 틀린 거거든요. 그 능력을 좀 키워놓으시면 이 문제는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볼게요. 자, fx가 있는데 검산식 한번 만들어 볼까? 자, fx는 문제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을 거고 3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몫을 그냥 q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게 뭐냐면 fx를 뭐라고 했대? fx는 뭘로 나눴대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 몫은 몰라. q-x라고 놓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뭐래요? rx다. 그럼 rx니까 너가 rx인데 얘를 갖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뭘로? 너는 어쨌든 나누는 식이 2차식인 거니까, 아, 3차식인 거니까 얘는 2차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니네가 어쨌든 뭔가 fx식이랑 qx랑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에서 뭔가 전개하고 이럴 수는 없어.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내가 안 읽은 게 있지. 어떤 게 있어요? fx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36이다. 자, 이런 거 f에다가 1을 나누면 36이다라는 거는 이건 결국 대입할 수 있는 자료니까 결국 나중에 미지수를 제거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냅둬 놓고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이야.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인 거니까 결국은 얘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나누는 식은 똑같지. 그런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고 얘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으면 이 식과 이 식은 몫과 나머지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1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겠죠? 당연히 이 식과 이 식 같아요? 안 같아? 같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너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우리가 뽑아보자고. 아, 그러면 우리는 배운 게 있어. 검산식이면 얘가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머지는 몇 차 이하여야 돼? 1차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얘는 진짜 나머지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너를 너로 한 번 더 나눠봐야 되겠네. 동의해요? 그러면 선생님 계산을 안 해드릴게요. 계산은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는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몫은 q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눌 거야. 그럼 나눠버리면 나누기는 할 수 있겠죠?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돼? 계산해본 결과가 플러스 6x 플러스 6이 되겠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게 누구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을 밖으로 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곱하기 몫과 나머지가 구별될 수 있을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게. 그러면 너는 자 봐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거고 몫은 누가 되는 거야? 몫은 곱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3x 플러스 1의 그 다음에 몫은 qx가 될 거고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플러스 6x 플러스 6이 되겠죠. 됐네. 아, 우리는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마찬가지야.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이 식도 우리 뭐 해야 돼? 아, 너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서 얘랑 얘랑 나머지가 같구나. 이걸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fx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은 누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의 q-x라고 아까 놨죠? 선생님 이렇게 놓은 거야. 그 다음에 rx니까 rx는 다시 한번 너를 너로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나눠보세요. 그럼 나눠보시면 선생님은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나머지가 같잖아. 얘랑 얘랑 나머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 6x 플러스 6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밖으로 빼고 이제 몫은 누구야? x 마이너스 2의 q 다시 x가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오케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 너랑 너랑 같아야 되는데 이 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항상 잊지 마라. 자료가 있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짜장 없어질 거고 그래서 36인 거니까 A값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A값 계산해 보시면 2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이거 대입해 버리면 되죠. 이 정도 계산 다 안 해드려요. 그럼 A값이 2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RX식은 끝났네. 그럼 RX식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6이 되겠다.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게임 끝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해설을 봤었을 때 너네가 그냥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가 아니라 아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떠한 수학적 능력이 부족한 건가 아 이런 걸 갖다가 너네가 체크해 주시고 좀 접근해 주신다면 좀 금방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실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자, 18번 보기 전에 우리는 만약에 숫자를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4를 갖다가 내가 3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이건 괜찮은데 4를 갖다가 내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가 돼버리면 여기가 6 됐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오버에서 더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류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1로 바꾸고 여기다가 더하기 3을 해서 진짜 나머지를 구하는 연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동의합니까? 이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야. 17번 문제나 똑같은 문제인데 이 원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볼게요. 27의 문제는 29의 승이 될 거고 너를 갖다 28로 나누었을 때 R1이라고 하자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28을 갖다가 내는 X라고 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다 전개할 순 없잖아. 그러니 자 그러면 X-1의 얼마 29는 X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나머지 목과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를 갖다가 뭐 R1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라는 겁니다. 여기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R1의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 이거 좀 다르게 볼까? 그냥 돼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0 집어넣어버리면 R1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케이. 0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어봐. X에다 0 집어넣어버리면 R1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버리면 X-1의 29는 X의 몫은 Q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27의 29제곱은 28에 나누기 몫은 QX가 될 거고 나머지가 1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나머지 28로 나눠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돼버리면 더 오버해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얘보다 하나 더 적은 숫자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동의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 너는 다시 한번 얘를 수정해버리면 어떻게 바뀌어요? 아, 27에 29는 뭘로 나눠야 돼? 28에다가 몫은 QX인데 여기다가 하나 뺀 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더하기 28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27이 되겠다. 아, 그럼 얘가 진짜 뭐가 되는 거야? 아, R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선생님이랑 수업했을 때는 내가 많이 해줬던 문제예요. 그때는 알겠죠? 교과서에서는 뭐 7인가 8인가 이런 걸로 나눠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27의 몇 제곱을? 20제곱을 뭘로 나누었대요? 아, 26의 제곱으로 나누었대. 그러고 나서 몫을 Q-X랑 놓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R2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 뭐 할 수 있어? 치환할 수 있겠죠? 그럼 치환을 갖다 해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방향으로. 얘를 갖다 다시 한번 볼게. 27에 20승이야.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X에 20으로 바꿔버리고 얘는 X-1에 얼마야? 제곱으로 갖고 QX로 놓고 여기는 R2인데 R2는 여기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여기는 몇 차식 이하여야 돼? 1차식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B가 될 거야. 여기까지 동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1 집어넣을 수 있겠죠? X에다 1 집어넣어버리면 1 될 거고 1은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넘겨주면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동의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정리해버리면 X의 20승은 X-1의 제곱, 그 다음에 Q-X, 그 다음에 너를 갖다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어버리면 A의 X-1의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일부러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봐. 어쨌든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우리 교과서에서 이런 거 했었어. X의 10승 플러스 1을 조립제법 하는 거. 또는 교과서마다 좀 다르지만 X의 10승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 하는 거. 이런 거 배웠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생각해보기, 뭐 이런 것들, 탐구하기, 이런 것들 있을 거잖아. 그런 것들 너네가 꼭 열심히 좀 찾아봐서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버리면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런 생각해보기 이런 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면에다가 뭐 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버리면 식이 어떻게 변형될 거야? X의 20,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얼마가 돼요? X-1의 제곱, 그 다음에 Q-X 플러스 A의 X-1이 될 거야.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얘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 X-1에 X의 19 됐어? 플러스 X의 얼마? 18 플러스 X의 17 플러스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나갈 수밖에 없겠다. 동의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너는 결국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도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것도 바꿔주면 X-1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돼? X-1 그 다음에 Q-X 플러스 A가 되겠다.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너의 식하고 뭐의 식이 같아야 돼? 너의 식이 같아야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X-X 뭐 없애버려도 되고 너랑 너랑 비교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A값 구할 수 있지. 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의 원리는 수치대입법 아니면 계수비교법.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되지. 너랑 너랑 같은 거니까. 그럼 1 집어넣어버리면 A값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면 A가 얼마야? 20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완성됐어요. A값이 20이니까 B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9가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잘못 계산했죠? 이게 아니죠. 이상하다 했다. 미안합니다. A값은 얼마야? 1-B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럼 B값은 우리는 계산할 수 있죠? B값은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머지 뭐하래? R1과 R2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너네가 답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548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4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 될 텐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나눴지만은 4를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추가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조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해주고 3을 여기서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된다라는 이 포인트. 그 다음에 또 하나 X의 뭐 N승 마이너스 1이나 또는 X의 N승 플러스 1을 갖다가 조립제법해서
인수분해 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 너네가 다 정리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번째, 자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개수가 정수인 새 1차식이 고부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봐. 식을 써보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이 있어요. 자 얘가 있는데 얘가 어쨌든 인수분해가 된대 안 된대? 된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얘들아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면 인수분해하는 방법 때 공식 적용이 안 되거나 뭐 x자 인수분해, 공통인수, 치환 이런 게 있는데 안 되면 조립제법 써봐야죠. 됐습니까? 그럼 조립제법 써보세요. 그러면 fx는 식이 어떻게 되냐, x-1에다가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개수가 정수여야 돼요. 그럼 개수가 정수여야려면 여기 있는 것들의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곱해서 어떤 수가 나와야 되겠죠. 2가 나오거나 해야 될 거야. 그럼 요 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x-a라고 한다면 곱해서 어쨌든 2x-n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a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곱했을 때 n 값이 얘가 얘잖아. 얘네들이 뭐 해야 돼? 정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여기 2가 되죠? 미안. 얘네들 곱했을 때 정수 n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이해돼? 개수가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n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n 값은 얼마가 돼?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n 값은 15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뭐가 있어? 1하고 1 집어넣으면 3 되겠죠. 됐어요?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예요? 4가 될 거야. 됐지? 자,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야? 5가 될 거야. 그래서 재밌으니까 계속 할 거야? 아니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돼요? 11 곱하기 어디까지? 13까지. 총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 11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고쟁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나와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요. 연습해보시면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 문제도 되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x의 n을 뭘로 나눠? x의 n,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대요. 자, 그러고 나서 x-5의 제곱으로 나누었대. 그러고 났을 때 몫을 몰라. 그리고 qx 나머지가 얼마야? 5의. 지금 사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출 릴레이를 하는 거라서 매일 하나씩 촬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가 이건데요. A하고 B값을 구하려. 어쨌든 이 식 완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식이 복잡한 거니까 얘를 치환해보자. 얘는 어쨌든 무슨 식인지 몰라? f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의 n의 fx로 바꿔버리면 x-5의 맞나? x-5? 이렇게 제곱의 q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다 구해주면 되겠죠. 뭐 집어넣을 수 있어? 5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0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동의합니까? 그러면 x에다 5 집어넣어 볼까요? 이제 기본적인 계산을 안 해드릴게요. 5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가 돼요? 5의 n의 f의 5가 될 거고 여기는 0 되겠네. 그럼 얘들아 곱해서 0 되려면 얘는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F5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 F5가 0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 하나 선택해 드렸네요. 됐죠? 자 F5가 0이라는 게 나왔지. 그럼 F5가 0이라는 얘기는 5를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X-5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fx는 아까 2차식이었잖아. 얘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x-5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또 뭔지 모르니까 x- 뭐 이렇게 c라고 놓자.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동의합니까? 아 됐네. 그럼 여기다 식을 또 완성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x의 n은 fx니까 fx니까 요 식은
x의 n에 그 다음에 x-5에 그 다음에 x-c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됐죠? 그럼 여기가 곱의 형태야. 그럼 봐. 너가 얘니까 너도 x-5로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럼 봐요. 얘는 x-5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x-5에 그 다음에 qx 플러스 5 m 플러스 2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다. 했어요? 와우, 됐어. 이 상태니까 우리는 이식하고 이식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x의 n승 곱하기 x-c가 너랑 같아지면 되겠네요. 아까 똑같은 문제지. 여기서 얻어냈을 정보 다시 한번 써볼까? xn의 x-c 값은 결국 누구랑 같다? x-5의 그 다음에 qx 플러스 5의 n 플러스 2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에다 뭐 집어넣을 수 있을까? 5 집어넣을 수 있죠. 왜? 한 공식인 거니까 5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5의 n승에 5-c가 될 거고 여기는 0가 되겠고 5의 n 플러스 2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너는 지수법칙인 거니까 25 곱하기 5의 n승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너가 25가 되겠다. 아, 그러면 C 값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 됐다, 우리. 그러면 FX는? 오케이. 뭐가 된다? X 플러스, 아,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2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문제에서 A하고 B값의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였으니까 얘 전개해버리면 괜찮겠죠? 그래서 A하고 B값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15가 되겠다. 한번 소개할 수 있겠다. 오케이.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검산식을 세워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항등식의 원리니까 어쨌든 둘은 같은 식인 거란 말이야. 적당히 빼고 합치고 대입하고 이러한 수학적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세우려고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